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선수는 로스 마이너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도전하는 또 한 명의 강력한 후보인데요. 26살. 개인 베스트 점수는 90.90점, 시즌 베스트 점수 71.64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쇼트 프로그램 음악은 맥클모어의 다운타운. 절제된 상체 동작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번드 점프, 트리플 러츠 점프 좋습니다. 네. 아, 스피드가 정말 상당하네요. 악셀 점프, 네.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사실 실수가 많았던 점프였는데 오늘은 느낌이 좋네요. 네, 가장 최근에 경기한 시합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점프죠. 네. 프로그램 후반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부터 뛰는 점프는 추가 점수를 받겠습니다. 네. 리트 슬립에 슬슬 토룩 점프. 첫 번째 점프인 슬립 점프는 살짝 엣지 문제가 보이고요. 이 관중들과의 호흡이 최고의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죠. 지금 굉장히 즐기면서 스케이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프를 모두 끝내고 굉장히 즐기면서 이렇게 타는 모습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네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스핀, 체인풋 컴비네이션 스핀. 네, 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로스 마이너 선수였습니다. 가장 실수가 많이 있었던 트리플 악셀 점프까지 오늘 아주 훌륭하게 성공해 주었는데요. 사실 그 로스 마이너 선수가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음악을 주로 선택했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네요. 네, 처음 시작부터 절제된 동작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보았습니다. 네. 로스 마이너 선수가 스케이트를 3살 때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13살까지 하키를 했대요. 네, 하키와 피겨의 공통점을 꼽자면 양쪽 방향으로 스케이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김혜진 위원도 은퇴 후에 하키팀에 들어오라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에 살짝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렁엣지 판정보다는 살짝 감점을 약간만 줄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받겠습니다. 로스 마이너 선수 88.91점을 받았습니다. 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선수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